자, 포커스 37에 추가적인 숙제가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러면 A의 1번부터 볼까요? 오케이. A의 1번, I saw him taking a walk in the park.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이 ing를 보고 뭐라 그런다? 무슨 분사라 그런다? 현재 분사, 분사란 뭐가 뭐된 거다. 동사가 형용사 됐기 때문에 형용사의 쓰임새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뭐하고 뭐 명사 수식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현재 분사니까 어떤 시제, 현재 또는 과거 진행형 시제를 만들 때 사용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 I saw him taking a walk in the park는 뭐니까? 진행형입니까? 오케이. 그럼 명사 수식이죠. 명사 수식. 명사 수식 뭐, 무슨 표시할래요? 뭐 세모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뭐내 맘대로니까. 오케이. 2번. Her daughter was reading a novel last night. 그녀의 딸이 어젯밤에 소설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그럼 얘는 뭡니까? 진행형 시제죠. 진행형 시제를 만드는 건 뭘로 표시할까? 별표 할까요? 별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미 should take care of the sleeping baby. 수미는 자고 있는 아기를 돌봐야만 한다. 뭐 할까요? 세모죠. 됐습니까? 어떤 베이비? 자고 있는 베이비. 명사 수식이네요. 그 다음에 look at the sun rising above the horizon. 그래서 뭐 지평선 너머로 수평선 위로 올라가고 있는 태양을 보세요니까 얘는 뭐 명사 수식이죠. 그래서 베이비는 베이비인데 어떤 베이비? 자는 베이비고 그 다음에 힘은 힘인데 어떤 힘? Taking a walk in the park.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그 남자고요. 그 다음에 sun은 sun인데 어떤 sun? Above the horizon으로 rising 하고 있는 sun. 그 다음에 Helen is drinking hot chocolate with her friends. Helen은 친구들과 함께 핫초코를 마시는 중이다니까 진행형 시제를 만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삼각형한 것들 중에서도 더 살펴봐야 될게 있죠. 자, 명사 수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도 있고 명사의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명사 뒤에서 길어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끊어읽기 표시할 때이 표시하는 뒤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하고 몇 번이 뒤로 간 경우고 1번하고 4번이 뒤로 갔고요. 이걸 왜 따지냐? 그래서 him하고 taking 사이에는 뭐가 생겼댔고 Who was가 생략됐고 그 다음에 The Sun하고 Rising 사이에는 Which is가 생략됐죠. 그래서 I saw him who was taking a walk in the park. Look at the sun which is rising above the horizon. 이런 것들이 생략된 경우죠.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는 쪽에서도 뒤에서 꾸미는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barking에 대해서 보랍니다. 그럼 barking은 세모야, 별표야? 세모죠. 어떤 개? 짖고 있는 개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명사 수식이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피아노 치고 있는 남자 who is the man? who is 얘는 벌써 나왔죠. 앞에서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얘는 뭐? 세모죠. The man은 the man인데 어떤 man who is playing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그 남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shaking 하고 tired를 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현재 분사니까 어느 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하겠다? shaking 가지고. 얘는 당연히 뭐 하면 되겠다? 별표 하면 되겠죠. 다리가 떨리는 중이다. 그래서 무슨 시제 만들고 있다? 현재 진행 시제. 그렇죠. 진행형 시제를 만들고 있죠. are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소년을 구하셨다. My father saved a drowning boy. 그래서 얘는 당연히 세모죠. 보이는 보이인데 어떤 보이? Drowning boy, sleeping baby, the sun rising above the horizon. 그래서 명사 수식이죠. 명사 수식. 그럼 명사 수식이 지금 1, 2, 4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번만? 2번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who is가 생략되었다.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을 고쳐서라. Who is the swimming girl? Swimming girl에 대해서 보겠단 말이죠. Swimming girl. Swimming은 둘 중에 뭐? 세모. 세모죠.
barking dog, sleeping baby처럼 명사 수식이고 앞에서 꾸며주고 있고 everything is everyone is waiting for Christmas to come.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누가 뭐 하는 것을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둘 중에 뭐 별표죠. 진행형 시제 기다리는 중이다를 만들고 있고요. 진행형 시제를 만들고 있는 현재 분사. 그다음에 I like the girl who is가 생략됐죠? 네. Who is standing in front of a gate. 그래서 얘는 뭐고? 세모다. 그래서 명사 수식인데 어디로 간 경우다? 뒤로 간 경우다. 대문 앞에서 서 있는 소녀를 좋아한다. 여기서부터 스탠딩부터 시작해서 게이트까지가 girl을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 boys who are wearing blue jackets are my classmates. 당연히 명사 수식이고 또 뒤로 갔죠. 그러면 2번하고 아 3번하고 4번만 명사 수식 중에서도 뒤로 갔기 때문에 who is라든지 또는 who are 같은 것이 생략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다 맞았나요? 혹시 생각 안 해놓은 건 아니겠죠? 뭐 여러분도 뭐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라 뭐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포커스 39 할 차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규현 1번 Last weekend was firing. 뭐 왼쪽 오른쪽 잘 안 들려. 왼쪽. Last weekend was tiring.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초희. At first, I thought the movie was boring, but then it wasn'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3번 동희. I was interested in the people in this book. I was interested in the people in this book.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다빈. I don't think I will be confusing by the changes. 오케이 계속해서 5번 다솔. The story is very shocking. 오케이 그러면 규현 채점 다 맞았어요. 다 맞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딱밤 맞으면 되겠죠. 규현이는 그래서 틀린 사람이 딱밤 맞는 게 아니고 규현이 셀프로 딱밤 때려. 오케이 그래서 다빈 채점 Last week one was tiring. At first I thought the movie was boring, but then it wasn't. I was interested in the people in this book. I don't think I will be confusing by the changes. The stories were shocking. 오케이. 동의 고민의 네. 시간이 필요한가요? 동의 채점? 4번이 confusing이 아니라 confused가 돼야 될 것 같아요. confusing이 아니고 confused가 돼야 된다고? 아닌가? 맞잖아. 또? 딴 건? 없어요. 딴 건 없다?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보겠습니다. Last week one was tiring. 뭔 소리예요? 지난 주말이? 지난 주말이 피곤했다 이 말이죠. tire의 뜻이 동사로서 뭐하다? 피곤하게 하다 라는 뜻이니까 주말이 타이어를 한 거야? 타이어를 당한 거야? 타이어를 피곤하게 한 거야? 주말이 피곤함을 느낀 거야? 피곤하게 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last weekend was tiring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 뒤에다가 뭐 붙일 수 있는 표현은 so I was tired 이런 표현은 덧붙이 그래서 나는 피곤했었다. 지난 주말에 last week I was tired last weekend 이런 말을 붙일 수도 있겠죠. Last weekend was tiring so I was tired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피곤했다. 다음 at first 언제? 처음으로. 오케이 처음에는이죠. 처음으로가 아니고요. 처음으로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for the first time입니다. For the first time.
뭐 처음으로 술 마셔봤다 뭐 이런 거 할 때 I drank alcohol for the first time. 그러니까 뭔가 첫 경험을 했을 때 쓰는 표현이 for the first time입니다. 처음으로기 때문에 at first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at first, 언제? 처음에는 내가 뭐 했다? 생각했죠. 처음에는 난 생각했어. 뭐라고? 그 영화가 bore 했듯이 뭐예요? 지루하게 하다니까 지루했다고. 그러니까 the movie was boring, but then it wasn't boring 하면 되겠죠. 그러면 then은 셋 중에 뭐예요? 그렇죠. After that 대신 맞죠. But after that. 그러니까 지금 영화 보러 와갖고 뭐냐? 영화 시작했을 때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처음에는 I thought the movie was boring. 처음엔 그 영화가 지루하다고 생각했어. But then, 그러나 그 이후에는 처음이 지난 이후에는 중반, 뭐 후반으로 넘어갈 때쯤에는 the movie wasn't boring. 영화가 어떻지 않았다? 지루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boring 오면 되겠고 wasn't 대신 it은 the movie 대신 왔으니까 but the movie, but then the movie wasn't boring 하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서 덴에 대한 얘기는 됐습니다. 세 가지. 만약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중에서 그 이후에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I was interested in the people. 내가 뭐한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이 책에 등장하는 이런 뜻이죠.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생겼다. 그러니까 be interested in 이라면서 하면서 뭐할 때도 나왔었냐면 수동태 할 때도 배웠죠. 뭘 쓰지 않는?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도 배웠습니다. interest의 뜻은? 관심갖게 하다. 그렇죠. interest의 뜻은 관심을 가지게 하다인데 내가 느끼는 거니까 이번에는 pp형, ed형 와야 되겠다. I was interested in the people in this book.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 네 번째 I don't think.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think 뒤에는 뭐? 그렇죠. 겉 만드는 대신 생각했죠. 완벽한 문장이 올 거고요. 나는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죠. 그러면 confuse의 뜻이 뭡니까? 혼란스럽게 하다. 헷갈리게 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쉽게 헷갈리게 하다. 그러면 I will be confused 해야 되겠죠. 내가 뭐 하지 않을 내가 뭐 할 것이다. 헷갈려 할 것이다. 뭐에 의해서? 그러한 변화들에 의해서 뭔가 바뀌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confused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러한 변화들에 by the changes에 의해서 confused 되어질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 내가 그러한 변화에 헷갈려 할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라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tories were shocking. 그 이야기들이 어땠다?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지금 5번하고 1번하고 똑같이 뭐뭐 하게 만드니까 둘 다 tiring last weekend였고 shocking storie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나오는 분사는 여기 나오는 분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전부 다 무슨 어를 만들고 있다? 서술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형용사가 뭐와 함께 비동사와 함께 뭐가 되고 있다? 동사가 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A의 1번을 더 분석해보면 얘를 보고 이런 녀석 was tiring 이렇게 생긴 애를 보고 뭐라 그래요? 과거 진행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was boring 마찬가지로 과거 진행형이고요. 그 다음에 was interested를 보고는 뭐라면서 배웠습니까? 수동태라고 배웠죠. I will be confused. 내가 헷갈려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고 이거 뭐 있는 뭐 할 때 조동사 있는 수동태 할 때 이렇게 생긴 거 나 배웠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니까 will be pp형 한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 할 때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5번 같은 걸 보고는 뭐 1번하고 똑같이 뭐라 그런다? 과거 진행형이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잭은 무엇에? 자신의 성적에
뭐했다? 만족해했다. 뭐뭐에 만족해하다라는 수거. Be satisfied with이죠. 꼭 뭐 중학생이면 중학교 2학년이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수거입니다. Be satisfied with. 그 시제가 과거니까 Jack was satisfied with his grade 하면 되겠죠. Was satisfied. 여기에는 PP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 Satisfied의 뜻은 뭐하다? 만족시키다. 만족시키다. 그럼 잭이 만족을 시킨 거야? 만족이 되어진 거야? 만족이 되어진 거. 그래서 몬테 수동태로 표현해야 된다. 뭐를 쓰지 않는 수동태?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be satisfied with 하면서 배웠습니다. Jack was satisfied with his grad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그는 네. 무엇에 저래 뭐한 듯 보였다? 실망한 듯 보였다. 오케이. 그래서 address는 무슨 뜻도 있고 주소란 뜻도 있고 연설이란 뜻도 있으니까 s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뭐다? 스피치. 그렇죠. 스피치겠죠. speech. 자, 그러고 보니까 규현이하고 동희하고 왜 카톡 찍어서 안 보냈어? 그런 거 선생님이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되나? 그랬어요. 뭐라고? 아 그래 맞다 맞죠. 규현이는 보냈구나. 오, 야 신동희. 네? 넌 왜 안 보냈어? 그때 싹 다 보냈었잖아요. 그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똑똑똑한데. 자 그래서 disappoint 먼저 보겠습니다. disappoint의 뜻은 실망시키다. 그렇죠. 실망시키다죠. 그러면 그가 실망시킨 거야? 실망을 당한 듯 보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he looked disappointed with your address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PP형을 사용해야 된다. PPOINTED with your speech. He looked disappointed. He was를 써도 되겠죠. He was disappointed with your grade. With your addres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비교해서 관로 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뜻을 하는 말이야? 팝 음악을 듣은 흥미롭다 해야 되니까 완성시키면 interesting. ing형 하면 되겠죠. interesting.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 ing가 두 번 나와요. listening to pop music is interesting. 뭐 interesting은 뭐로써 현재 분사로서 be 동사와 함께 합쳐져서 뭐 만들고 있다? 현재 진행형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listening 할 때 ing는 뭐로서? 동명사로서 무슨 문장에 뭐가 되고 있다? 주어가 되고 있죠. It is interesting. What is interesting? Listening to pop music is interesting. 뭐가 interesting? 재밌냐? Listening to pop music is interesting.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팝 음악 듣는데 관심 있다니까 I am interested in listening to pop music 하면 되겠죠. 뭐 여러분들 다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 다뤘던 겁니다. 뒤에 나오는 listening은 뭐에 무슨 어기 때문에 전치사 in의 목적어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동사가 올 수가 없고 뭐의 형태로 써야 된다? 동명사 목적어를 써야 된다 할 때 다뤘던 거죠. Be interested in doing 해서 뭐뭐 하는 것에 관심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football game was exciting. 그렇죠. 야, 축구 시합이 어땠다? 신났고. 그 다음에 그 축구 시합을 본 잭은 잭 was excited at the football game. ED형 입장 바뀐 어떤지 하면 되겠죠. Jack was excited. Be excited at 뭐뭐에 흥분하다 뭐뭐에 신나하다 라는 표현으로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서비스가 만족스러웠었다. 그래서 the service was satisfying. 그렇죠. the service 시제가 과거니까 was 서비스가 만족을 시킨 겁니까? 서비스가 만족해 한 겁니까? 만족을 시킨 거니까 FYING satisfying SATISFYING The service was satisfying, so I was satisfied with the service. 그 다음에 그 얘기 나오네요. 그래서 we were satisfied with the service 하면 되겠죠.
satisfied, F-I-E-D. Be satisfied with the servic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것은 지금 뭐냐? ing형 분사를 써야 되냐? ed형 분사를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봤던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포커스 40. 포커스 40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은 뭡니까? 현재 분사와 동명. 둘 다 생긴 게 어떤데? ing인데 똑같이 ing인데 뭐뭐 하는 것인지 뭐뭐 하는 중인지 뭐 이제 뭐 중학생이니까 뭐 동명사니 현재 분사니 이런 말들 써도 충분히 다 알아먹겠죠. 오케이. 메모리가 자칫 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개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너 닫히고 너도 닫아야겠고 너도 좀 닫아두자. 오케이. 그래서 ing에 대해서 구분하는 건 우리가 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라면서 많이 깊이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추가적인 더 설명은 스킵하고 바로 문제 풀이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역할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look at the crying boy의 뜻이 뭐니까 그 있는 보이를 보아라 라는 뜻이니까 둘 중에 뭐 그렇죠. 무슨 씨 역할 어떤 시 역할, 형용사 역할이죠. 어떤 보이, 울고 있는 보이. 됐습니까? 그럼 현재 분사면 하는 일이 둘인데 둘 중에 뭔지는 뭐 자동으로 그래서 어떤 문장을 만드는데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하고 똑같은 위치인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가 덩어리를 이루고 뒤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buy는 buy 했던 걸 잊지 말란 말이야. 앞으로 buy 해야 되는데 잊지 말란 말이야. 앞으로 buy 해야 되는데 잊지 말라. 그렇죠. 앞으로 할 일을 잊지 말라라는 거였죠. 됐습니까? forget은 누구처럼? forget은 try. try처럼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to do와 doing의 형태를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to 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to do가 오면 앞으로 할 일을 잊다.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 있지만 some baking powder 됐습니까? 그러면 bake의 뜻이 뭐니까? 굽다 라는 뜻이니까 굽는 것입니까? 굽는 중인입니까? 굽는 것을 위한 파우더의 뜻이 뭡니까? 가루죠. 가루 됐습니까? 굽고 있는 가루입니까? 굽는 것을 위한 빵 굽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가루입니까? 진 가루.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기 때문에 파우더 for 베이킹이죠. 파우더 for 베이킹 됐습니까? 뭐 하는 것을 위한 베이킹 하는 것을 위한 파우더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다? 동명사겠다. 굽고 있는 가루가 아니죠. 뭐 빵집 갔는데 막 가루들이 막 모여가지고 빵 굽고 있고 이러진 않겠죠. 사람이 굽는 거죠. 베이킹하는 것을 위한 파우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슬리핑 백하고 똑같은 베이킹이라고 얘기하겠죠. 자고 있는 백입니까? 자는 것을 위한 백입니까? 자는 것을 위한 백처럼 슬리핑 백처럼 베이킹 파우더는 동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동명사인 녀석들은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 powder for baking 됐습니까? 네. Okay, I felt something moving on my back. 그래서 내가 뭐 했다? 느꼈죠? 어떤 것이 내 등에서 움직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다? 동명사겠다. 이러지 말자 그랬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 몇 형식 문장이고? 5형식 문장이고 1, 2, 3 중에 여기에 moving 쳐다보고 몇 번이고? 3번이고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동사인 경우죠.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가장 기본 형태 3-A는 뭐였어? want A to do. 그럼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요. B는 make A do. 무슨 동사일 때? 사역 동사일 때도 아니고. 그래서 세 번째 녀석인 C A do도 되고 C A doing도 되는데 선생님이 doing을 왜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문장의 해석은 나는 등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러고 했습니까? 나는 내 등에서 움직이는 뭔가를 느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현재 분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 해석할 때 나는 등에서 움직이고 있는 something을 느꼈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었고 왜 그러기로 했다? 얘가 뭐란 사실 난 알고 있어요. 현재 분사란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티를 내는 해석 우리끼리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했었습니다. 내 등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등에서 움직이고 있는 something을 felt 했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얘가 현재 분사니까 명사 수식이야 아니면은 문장할 때 동사 만들고 있어? 명사 수식. 명사 수식이죠. 그럼 명사 수식인데 이 표시했단 얘기는 여기에 좀 이따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뭐가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knowing something is different from doing something. 그래서 뭔가를 아는 것은 뭔가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은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doing은 당연히 뭐겠다? 동명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하는 것. Doing something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것과는 다르다. 뭔가를 하는 것과 뭔가를 아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knowing도 이것도 마찬가지 뭐다? 동명사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A의 3번으로 돌아가서 something하고 moving 사이에 동의야 뭐? 아저씨 뭐라고? Which월가 생겨졌다. 그럼 동의는 셀프로 딱밤 때리면 되겠죠? 들었습니다. 오케이. 뭐 알 수가 있나 그치? 됐습니까? 규현? 여기 뭐? Which was. Which? Was. Was. 셀프로 딱밤 때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생겼던 건 뭐다? That was죠. 자, 위치가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왜냐? 선행사가 지금 보다시피 뭐예요? something이죠. the very, the only, 뭐, the first, the best, something. 이런 것들이 선행사일 때는 관계되면서 뭐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라는 거 어디서 배웠나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자꾸 까먹기 때문에 이렇게 셀프로 딱밤 때려가면서 배워야 되겠죠. 신동이 완전 난리 났죠. which were는 무슨 which were야? something이 무슨 뭐, day냐? 어? 아니요. 너는 딱밤 다섯 대 때려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우리말과 같도록 관로 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래서 무엇은 저 침낭은 누구 거다? 누구 것이다. 그래서 that sleeping bag is my brother's.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문제가 왜 나왔습니까? sleeping이 둘 중 뭔지 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sleeping은 당연히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동명사. 동명사다. 됐습니까? 안 어려웠어? 어려웠어. 와, 근데 되게 많이 맞았는데? 보자. 혹시 보고한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오, 그렇죠. 나중에 오, 짱.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소방관들이 어디로 불타고 있는 건물로 이것 때문에 낸 거네요. 그쵸? 불타고 있는 때문에 뭐 했다? 돌진했다. 누가 다? The firefighters가 rushed 했다. Where? Into the burning building. 됐습니까? 뭐 문제 같지도 않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에 ing들 보면 이번엔 burning 하고 building에 ing 있네요. burning은 둘 중에 뭐다? 현재 분사. 그렇죠. 하는 역할은 그럼 둘 중에 뭐? 명사 수식. 그렇죠. building은 building인데 어떤 building? 불타고 있는 building. 됐습니까? 그러면 불이 다 꺼지고 나면 그때는 burning building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때는 무슨 building이라고 해야 되겠어? burned building. burnt 또는 burned building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니까 왜 그러냐면 자 얘는 지금 무슨 형태로 가지고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까? PP형 가지고 하고 있죠. 네. 그럼 불 다 꺼지고 나서는 burnt building이나 burned building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PP형은 뭐 또는 뭐 응? 완료 또는 완료 또는 응. 수동적 의미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 burnt나 burned가 완료적 의미로 빌딩을 꾸며주는 거야? 수동적 의미로 빌딩을 꾸며주는 거야?
완료된 거죠. 없다는 것이 끝나버린 건물이란 뜻이니까 얘는 이 완료적 PP형은 완료 또는 수동적 형용사라 했는데 burnt building, burnt building 하면 타버린 건물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둘 중 뭐 해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규현 1번 They are in the waiting room 뭔 소리고? 그들은 기다리는 것을 위한 방에 있다.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는 것을 위한 방에 있다. 기다리는 것을 위한 방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대기실. 그렇죠. 그들은 대기실에 있다 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웨이팅은 둘 중에 뭐다? 기다리고 있는 방이야. Room for waiting이야. Room for waiting이죠. 예.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are many people waiting in line. 오케이 그래서 다솔 이건 뭔 소리야?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라인에서.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뭐? 현재 문사. 현재 문사 해석이 엉망이죠. There are many people waiting in line을 끊어읽기 하면 선생님이 there. 자 첫 번째 김다솔의 해석이 지금 뭐라고 그랬더라?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랬나요? 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네. 오케이. 물론 그런 의미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 첫 번째 잘못은 there plus 뭐는? be 동사는 무슨 뜻으로써? 뭐뭐가 있다란 뜻으로 there를 뭐라고 하지 않는다? 거기에 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I go there 할 때 there하고는 다른 대어입니다. 이거 유도부사라고 해요. 그냥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다. 그러면 얘 끊어있게 하면 어떻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줄 서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줄 서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얘는 지금 거기에란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waiting in line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둘 중에 당연히 뭐로써? 현재 문사가 하는 두 가지 일 중에 뭐? 그렇죠. 명사 수식이죠. 됐습니까? 그럼 뒤에서 꾸미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여기 뭔 일 일어나는지 물어보겠죠 뭐. 그치 동희야? 네. 오케이. 생각해 뒀지? 그치? 생각해 뒀어? 네. 아직 하고 있어요. 하는 중이야? 왜 이렇게 네. 오래 걸려? 딱 보자마자 딱딱딱딱 하면 될 텐데 그치? 세 군데만 보면 되는데 뭐. 세 군데가 아니면 뭐 두 군데만 봐도 되고 뭐.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My dream is having my own swimming pool. 그래서 얘 뜻은 초이. 그렇죠. 내 꿈은 나만의 수영장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럼 ing가 두 군데 있는데요. 일단 문제에 있는 스위밍은 초이 둘 중에 뭐예요? 동명사죠. 됐습니까? 자 풀은 웅덩이란 뜻인데 수영을 하고 있는 웅덩이가 아니고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풀 for swimming 수영하
는 것을 위한 웅덩이란 뜻으로 바꿔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다? 동명사다. 그럼 여기에 있는 having은 규현아,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그렇지, 동명사죠. 됐습니까? 난 들렸어.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들렸겠지만. 그래서 내 꿈은 나만의 수영하는 것을 위한 웅덩이를 가지는 것이다. 것이 뭐 됐으니까?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얘가 하는 역할, having my own swimming pool,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무슨 어? 보호 역할 하고 있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ook at swimming dolphins. 뭐해라? 수영하고 있는 돌고래들을 보아라. 그래서 무슨 시 역할하는? 어떤 시 역할하는? 뭐다?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가 하는 두 가지 역할 중에서 뭐? 명사 수식을 하고 있죠. 어떤 돌고래? 수영하고 있는 돌고래.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이렇게 빨리 했어? 2호 덜 했는 거 해, 그 누기. 오케이. 그렇구요. 그래서, 동희야. 그래서 여기에 1번에 B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냐? 위치. 위치? 아니, 잠깐만. 위치 아니야. Who are이 생략된 것 같아요. Who are가 생략됐죠, 그쵸? 아니, who were. Who were가 생략됐다고? 아니, 잠시만. 또 아니고. Who 아니, 원래 맨 처음 게 맞아요. 뭐, 어떤 거? Which? 맨 처음에 거 뭐? 아니, 맨 처음 말. 아니, who are. Who are이 맞다고?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셀프로, 딱밤 3대 맞을 뻔 했다가, 2대 맞을 뻔 했다가 안 맞을 뻔 했다가 다시 딱밤 한 대 맞을 게 됐으니까 다 합쳐갖고 5대 때려. 네? 다 합쳐가지고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시끄러 임마. 그냥 당연히 뭐가 생략됐다? Who were가 생략됐죠. 이거 안 보이냐? 어? 아니 보였는데. 근데 뭐 후와야 후로야. 있는 건 과거인데 기다리는 건 지금이냐? 지금 아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다. 뭐 얘들 뭐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거야?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그 흥미진진한 게임 안만기라 봤자 그것은 누구를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다? 행복하게 만들었다. 행복한 해피, 행복하게 해피리 됐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는지는 알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더 D네 D exciting 게임이 뭐 했다? 메이드 했다 whom? us를 어찌 해피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왜 해피해야 된다? 이거 몇 형식 문장이냐 하면 so we were happy because of the exciting game 해야 되니까 몇 형식 문장이고 5형식 중에서 5-2죠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노래한다 할 때는 sing happily 해야 되지만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표현은 we were happily가 아니고 we were happy 해야 되니까 아이고 근욱이 똘똘하네. 자, 너희들 오늘 못한 건 다음 시간에 몰아서 1:1 수업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그 다음,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그 다음, 무엇은 그들의 목표는 뭐 하는 것이다? 그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their goal 하면 되겠죠. Their goal is winning the race 하면 되겠죠. Race. 뭐 이외에도 뭐 goal 대신에 aim 같은 걸 써도 되겠습니다. Their aim is winning the r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nning 둘 중에 뭐고? 동명사고 하는 일은 이기는 것이다 하고 있으니까 무슨 어? 보호로서 역할하고 있죠. What is their goal? It is winning the race. 아, 그래서 동명사하고 현재분사 구분할 줄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포커스 41부터는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ing 형태나 또는 pp 형태가 뭐로서 형용사로서 첫 번째 역할인 뭐하거나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뭐 덩어리를 만들어서 동사 덩어리를 만들어서 ing가 동사 덩어리 되면 진행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pp형이 동사 덩어리를 만들면 현재 완료 또는 수동태라는 걸 만들죠. be 플러스 pp 수동태, have 플러스 pp 완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다라면 또는 뭐 sleeping baby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거 이런 것들을 봤더라면 지금부터는 ing 형태가 또는 뭐 여기는 많이는 안 나오지만 pp 형태 ing 또는 pp 형태가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when, where, how, why 또는 이외에도 조건 또는 양보에 무슨절 부사절을 대신할 수 있는 ing나 pp형에 대해서 다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해오라는 건 없었네요. A의 1번은 A는 as she was busy and didn't go bike riding. 그래서 이거 as는 셋 중에 뭔지 됐죠? 준비됐죠? 그쵸? as는 이 셋 중에 뭡니까? 그렇죠.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as가 있다 했죠. as 세 가지 뭐 다시 얘기해 드려야 됩니까? as는 무슨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써 because하고 또는 since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무슨 뜻도 있다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으로 써 뭐 또는 뭐 대신 쓰기 when 또는 while 대신 할 수 있는 during은 전치사인데 그건 when이나 while 대신 쓰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뭐처럼 뭐뭐대로 그거 하세요 do it 내가 말했던 대로 as I said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 세 가지 as가 있다. 그래서 reason의 as, time의 as, manner, 방법의 as 이렇게 세 가지 as가 있고 여기에 사용된 as she was busy and didn't go bike riding은 because she was busy, because and was busy, she didn't go bike riding하고 같은 뜻이죠. 그러면 얘를 보고 as she was busy가 because she was busy하고 같은 뜻이니까 이런 걸 보고 뭐의 부사절이라 그래? 시간의 부사절이야? 조건의 부사절이야? 양보의 부사절이야? 뭐의 부사절이야? 이유의 부사절. 그렇죠. 이유의 부사절이죠. 네. 왜냐하면 얘가 이유의 부사절이란 얘기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게 안만 길어봤자 뭐에 대한 대답이 된다? Why에 대한 대답이 된다. Why didn't she go bike riding?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Why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나 이유의 부사란 얘기나 그다음에 주어동사 있으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들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사구문 바꿔 쓰는 건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됐습니까? 바빴던 사람하고 자전거 타러 안 간 사람하고 같아요. 네. 그러면 칼질 몇 번? 두 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Being busy and didn't go bike riding. 됐습니까? Being busy and didn't go bike riding. 그러니까 원래는 위에 문장이 조금 잘못됐어요. 위에 문장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 As Anne was busy, she didn't go bike riding. 이렇게 해야 됐어요. 됐습니까? 근데 뭐 할 거기 때문에 무슨 구문 만들 거기 때문에 분사 구문 만들 거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Anne이 사라져 버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위에 문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If you turn left, you will find the museum.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그 얘기도 하겠죠. 네. 이 문장 가지고는 그 얘기도 할 거 아니야. 네. 그치 규현아, 그 얘기도 할 것 같지? 이 문장. 네. 동희야, 그 얘기도 할 것 같지? 예. 어, 그렇죠. 뭔 얘긴데? 뭔 얘긴데? 진로를 지킵니다. 오케이. 만약 네가 좌회전한다면 너는 그 박물관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if you turn left 같은 애를 문법적으로 무슨 절이라 그런다. 뭐에 무슨 절이라 그런다. 조건의 부사절. 그렇죠. 조건의 부사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부사절이니까 모델 자격 획득 분사 구문이 될 자격들을 획득한 거죠. 부사절이니까. 그러면 turn left 하는 사람하고 will find the museum 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좌회전 하는 사람과 find the museum 할 사람이 같으니까 칼질 몇 번?
두 번 남아 있는 거 뭐 하면 되겠다. Turning left, you will find a museum.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Turning left, 좌회전, you will find a museum. 발견하게 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 하기로 했던 거 그게 뭘까? 좌회전, 만약 좌회전 하신다면 너는 박물관을 찾게 될 거요, 될 거예요 라는 표현하고, 뭐 하세요, 뭐 이거하고 같지 않나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ough I live next door to him, I don't know his name. 그러면 Though I live next door to him의 뜻은 뭐고? 내가 그의 옆집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의 이름을 모른다. 됐습니까? 그러면 Though I live next door to him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비록 뭐뭐이지만 또는 뭐뭐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되는 거였죠. 내가 그 남자의 옆집에 살고 있긴 하지만, 비록 내가 그 남자 옆집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름도 몰라.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live 하는 사람과 don't know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칼질 몇 번? 두 번. 두 번. 그러면 남아있는 거 뭐? living next door to him.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어주면 되겠다. Living next door to him. 그의 옆집에 살아. 나는 그의 이름도 몰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돌아가서 A의 2번. If you turn left, you will find the museum. 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Turn left and you will find the museum.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문장이죠. Turn left and you will find. 그래서 이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명령문 플러스 and라 그러죠. 명령 플러스 and. and의 뜻은 무슨 뜻이다? 그러면이란 뜻이다. 좌회전 하세요. and you will find the museum. 그러면 박물관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turning left, you will find the museum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접속사를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얘는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은 얘들이 없더라도, 됐습니까? 없더라도 얘들을 소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얘들이 없더라도 소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분사구문의 학습 목표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coming back home, Miss Robert found her house empty. 자, found her house empty. 몇 형식? 5형식. 그래서 find a 어떤이죠.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됐습니까? a가 그러니까 find를 찾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a가 어떤 상태란 사실을 뭐 하게 되다?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 깨닫다 라는 뜻이라 했죠. 네. 됐습니까? find A 어떤의 구조일 때는 A가 어떤 상태임을 인지하다, 깨닫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뭐 coming back home, 집에 도들어오고 로버트 아줌마가 그녀의 집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뭐하게 됐다? 깨닫게 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되돌아왔기 때문에 깨달은 거야, 되돌아왔을 때 깨달은 거야, 비록 되돌아왔지만 깨달은 거야, 만약 되돌아온다면 깨달았다야? 그렇죠. 되돌아왔을 때 깨달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hen she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found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when she came back home, she found her house empty. 이렇게 해야 되겠죠. When she came back home, Miss Robert found her house empty.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귀찮으니까 she로 생각하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n did she find her house empty? 니까 여기에 when she came back home을 보고 뭐에 무슨 절이라 그래? 그렇죠. 시간에 또 부사절이라는 얘기 또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coming back home과 같이 뭐로 바꿀 자격이 된다? 분사구문으로 바뀔 자격이 됐고, came back 한 사람하고 found 한 사람의 동일이니까 칼질이 두 번 된 거죠. 그 다음에 having a headache, the man went back home. 그래서 뭐 having a headache 뭐 했다? 두통이 있었다. 그 남자는 뭐 했다? 집으로 되돌아갔다. 됐습니까? 그럼 두통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뭐 because he had a headache 하면 되겠죠.
Because he had had 쓰는 이유는 went가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뭐를 구를 구를 뭐로 바꾸고 있냐면 절로 바꾸고 있어요. Having a headache 이런 걸 보고 분사 구문의 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를 절로 바꾸다 보니까 절로 바꿀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의 형태? 그렇죠. 동사의 형태. 뭐 때문에 뭐를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제를 신경 써야 된단 말이죠. Because he had a headache. 그 다음에 went back home. 됐습니까? 네. 자, 근데 문제를 만약에 좀 다르게 한다. 만약에 앞에는 똑같이 having a headache. He 뭐라고 할 것 같아요? Okay, 그러면 having a headache 뭐 했다? 두통이 있었다? 집에 안 돌아갔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얘는 뭐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러 온 거예요? Dog, he had a headache 대신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지금 뭐의 무슨 절을 양보의 부사절을 뭐로 바꿔놓은 거다? 분사구문으로 바꿔놓은 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원래 문장 having a headache, he didn't go back home은 원래는 dog, he had a headache 였어요. He didn't go back. 그러니까 비록 그는 두통이 있었지만 집으로 가서 쉬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얘는 지금 얘를 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양보의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 근데 양보의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분사구문을 만드냐 하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양보의 부사절 같은 경우 Though having a headache, he didn't go back home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을 많이 만듭니다. 자, though가 살아있으면 좋은 점이 뭐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라고 자동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Having a headache 했었지만 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 안 갔다란 말과 잘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근데 좀 영어 좀 할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 접속사까지 없애고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을 만들면 독해하는 사람, 해석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겠죠. 두통 있었어? 집에 안 갔어? 두통 있었는데 왜 안 갔지? 아, 비록 두통이 있었지만 이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된 거구나.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속에서 Reading a novel, I fell asleep. Reading a novel, 뭐 했다? 소설 읽었다. I fell asleep, 뭐 했다? 나는 잠에 들었다. 그렇죠. 난 잠들었다니까. 소설을 읽는, 가만 보니까, 뭐, 이런 느낌 아나요? 그렇죠. 이런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네. 그렇죠. 이거 보고, 뭐를 보고 이런 느낌이라 그럽니까? 시계 뭐뭐 왜? 뭐뭐 아니, 하는 동안 뭐 했다라는 표현이랄죠.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왜 그리냐. 자, 이거는 이 느낌은 어떤 시제? 진행형 시제. 그렇죠. 진행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은 무슨 시제? 단순 시제. 단순 시제. 됐습니까? 단순 시제는 세 가지 단순 시제가 있습니다.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답을 뭐라고 한 사람들은 틀렸다. While I read a novel 이라고 하면 틀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겠다? While I was reading a novel, I fell asleep. 그래서 while I was reading 뭐 하는 동안 소설을 읽는 동안이니까 이 느낌이고 이 느낌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 진행형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While I was reading a novel, I fell asleep. 소설을 읽는 동안 잠들었다. 그러니까 얘가 분사구문이 되는 과정을 잘 보면 reading a novel 한 사람하고 fell asleep 한 사람하고 같죠? 같으니까 칼질 몇 번? 두 번. 그러면 얘를 뭐라 하면 돼? being reading a novel. 자, 원래 분사구문은 어떻게 됐다? being reading a novel, I fell asleep 이렇게 하면 됐는데 근데 being이 이렇게 있으니까 reading이 being의 뒤통수를 톡톡톡톡 치면서 뭐라 그래? 너만 분사, 나도 분사 이러죠. 그러니까 being reading a novel에서 뭐가 또 생략돼 버렸다? being이 생략돼서 reading a novel, I fell asleep 이라는 분사구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상 뭐뭐 하는 동안은 진행형으로 하라 그랬어요. 읽는 동안, 그 다음에 뭐뭐 했었다 이런 건 쿡 찍는 시제. 단순, 여기는 단순 과거네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while I was reading a novel 이었습니다. while I was reading a novel. 그 분사구문 만들 때 어떻게 됐냐, being reading a novel 인데 being 까지도 생략돼 버린 그러한 분사구문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urning right you will see the bank. 우회전 너는 그 은행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얘는 만약 네가 우회전 한다면 이겠죠. 그래서 뭐 if you turn right 하면 되겠죠. if you turn right you will see the bank.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you turn right 할 시점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네가 turn right 할 시점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미래지만 절대로 버리장머리 없이 여기다가 will 쓰지 않는다라는 무슨 문? 조건문. 조건의 부사절에 조건문에서 있었던 그런 문법이죠. 중학생들이 많이 틀린다 라고 얘기했던 문법. 자, 그러면 계속해서 피곤하다고 느껴서 나는 그녀의 파티에 가지 않았다를 친절 버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도 만들어. 친절 버전은 뭐가 있는 경우? 그렇죠. 접속사가 있는 부사구야절이야. 그렇죠. 부사절을 먼저 만들려면 말이죠. 부사절이 있는 친절 버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칼질 칼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해보자는 얘기였죠. 네. 오케이. 그러면 전체적인 시제는 피곤하다고 느껴서 난 그녀의 파티에 가지 않았다. 전부 언제 있었던 행동이야? 과거. 그래서 내가 피곤하다고 느껴서 라는 표현을 친절 버전 하면 because I felt tired. I didn't go to her party. 원래 이런 문장이었죠. Because I felt tired, I didn't go to her party. 됐습니까? 네. 그럼 얘 예, 피곤했던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칼질 몇 번? 두 번. 됐습니까? 그럼 얘를 분사로 바꾸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Feeling I didn't go to her party.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겠죠. Feeling tired, I didn't go to the party.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I felt tired도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y 그래서 뭐에 무슨 절이고 얘는 이유의 부사절이고 feeling tired는 그 이유의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녁 먹는 동안 소민은 전화 한 통 받았다. 저녁 먹는 동안 그림 또 그려야 돼요? 아니요. 안 그래도 되죠? 됐습니까?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네요. 먹는 동안이고요. 다음에 전화 받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뭐 전화 받다라는 표현은 뭐 표현 방법이 많은데 일단 7절 보죠. While she was having dinner. 그 다음에 소미 took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took a phone call. 뭐 took a call 해도 되겠고요. took a phone call 이런 표현. took a phone call이 훨씬 더 막 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So me took a phone call. 전화 받았어. So me took a phone call. Ctrl C 하고요. 그러면 having dinner 한 사람하고 took a phone call 한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니까 칼질 몇 번? 두 번. 그럼 words를 뭐? words를 뭐? being으로 being having dinner so me took a phone call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네. 근데 이 having이 being의 뒤통수를 치면서 야 너만 현재 분사냐 나도 현재 분사다 하면서 뭐 얘를 이렇게 뭐 해버려도 상관없다 생략해버려도 상관없다. 아니요. having dinner so me took a phone call 이런 식으로 작문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분사구문 어때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쵸. 안 어려워야죠. 됐습니까? 이 정도 설명해 줬으면 안 어려워야 돼.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 분사구문의 문제는 바로 뭐? 긴 글에서 갑작스럽게 분사구문을 만나면 여러분들을 당황시킨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문장,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어떤 문장이 뭐로 시작되냐 하면은 ing로 시작돼. 그럼 ing로 시작되는 게 뭐일 수도 있고 동명사 주어일 때도 있어요. 동명사 주어인지. 알겠습니까? 네. 아니면 이와 같은 분사구문인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워크북은 뭐 선생님하고 쭉 다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숙제로 해온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숙제로 해오지 못한 부분은 바로 풀이하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분사의 쓰임과 형태에서는 일단 형태, 현재분사 형태, ing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쓰임은 현재분사라 했으니까 동명사의 쓰임이 아닙니다. 똑같이 동명사도 ing지만 여기선 동명사의 쓰임이라 했으니까 쓰임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겠죠? 뭐 하거나? 명사 수식하거나 앞 또는 뒤에서, 앞 또는 뒤에서. 그 다음에 ing가 동사가 되고 싶으면 무슨 시제 만들 때 쓴다? 진행형 시제를 만들 때 쓴다. 그게 쓰임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의 형태는 pp형이다. 뭐 규칙도 있고 불규칙도 있다. visit, visited, visited처럼 규칙도 있고 go, went, gone처럼 불규칙도 있다. 형태는 그렇고 쓰임도 똑같이 얘가 뭐하거나 뭐한다. 명사를 수식하거나 fallen leaves 어떤 나뭇잎들? 떨어진 나뭇잎들처럼 명사 수식하거나 또는 뭐나 뭐를 뭐, 무슨 시제를 만든다. 현재 완료 또는 뭐 수동태를 만든다. 현재 동사부로 사용될 때죠. pp형이 동사로 사용됐을 때 have 플러스 pp라는 완료 시제를 만들거나 be 플러스 pp라는 수동태를 만들 때 사용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거고 그 다음에 능동과 진행의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뭐를 하고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다. 과거분사는 규칙 같은 경우엔 ed형이 있고 뭐 불규칙 정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와 뭐 수동과 완료의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수동과 완료의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는 저쪽에서 뛰고 있는 그 여자. 앞만 길어봤자 She is my music teacher라는 문장이죠. 그러면 the woman은 woman인데 the woman running over there is my music teacher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 게 어디서 끝났습니까? 여기서 끝났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running over there가 뭐의 덩어리인데 형용사의 덩어리인데 하는 역할은 둘 중에 뭐고? 명사 수식이고 길어져서 뒤로 갔으니까 여기에 얘 쳐다봤어요? 네. 얘 왜 쳐다보라고 했냐면 여기에 뭐가 생겼다? Who is가 생겼어. The woman who is running over there is my music teacher.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겼던 거죠. The woman who is running over there is my music teacher. 얘는 이 시디만 때문에 됩니다. 자꾸 키보드가 왜 자꾸 튀어나와. 야 넌 왜 자꾸 튀어나와. 키보드 뭐 설정 없나? 보자. 키보드 화상 키보드 켜기 또는 끄기 껐는데 껐잖아. 왜 자꾸 기어나와 너는. 오케이. 그 다음에 저 깨진 창문을 만지지 마라. Don't touch that broken window. 됐습니까? 그래서 broken이 깨단데 window가 당했으니까 모적인 의미 수동적 의미에 둘 중에 뭐 명사 수식. 됐습니까? 깨어진 창문.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를 나타내는 분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를 나타내는 분사. 그래서 현재 분사는 어떤 기분이 들게 하는 뭐 ing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분을 나타내는 분사에 대한 얘기죠. 기분을 나타내는 분사. 그래서 뭐 surprising be 자 얘들 가지고 먼저 할게. 밑에 pp형 먼저 be surprised at이죠. be bored wish죠. 그 다음에 be tired of죠. I'm tired of you. 난 네가 지겨워. 그 다음에 excited at이죠. 그 다음에 disappointed wish죠. disappointed with the result. 그렇죠. wish죠. 쌤도 헷갈려요.
satisfied wish죠. 그 다음에 confused는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confused by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shocked at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저도 안 쓰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붙여서 말을 해줘야 돼. disappointed at, bored with, tired of, excited at, disappointed with, satisfied with, confused by, shocked at. 전치사를 뒤에다 붙여서 익히란 말이에요. bored with, tired of, excited at, disappointed with, satisfied with, confused by, shocked at. I was shocked at the news. I was surprised at the news. I was bored with the movie. I was tired of you. I'm excited at the movie. I'm disappointed with the movie. Disappointed at인 것 같은데? Disappointed at. 그다음에 satisfied with the meal. Shocked at the news. ED형들이었습니다. 방금 본 거.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이에요. surprise가 놀라게 하다라서, bore가 지루하게 하다라서, tire가 지루하게 만들다라서, excite가 흥분시키다라서, disappoint가 실망시키다라서, satisfy가 만족시키다라서, confuse가 헷갈리게 만들다라서, shock가 충격을 주다라서, ED형이면 충격받은, 헷갈려하는, 만족한, 실망된, 신나는, 지겨운, 지루한, 놀란 이란 뜻의 ED형이 되었다, PP형이 되었다. 그래서 disappointing movie를 보고 I was disappointed at the movie. 그 다음에 satisfying meal을 먹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먹고 I was satisfied. 그 다음에 exciting movie를 보고 I was excited. tiring movie를 보고 I was tired.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이건 뭐 제가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입니다. 누가 하는 거냐?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입이 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보고 반복하면 익혀지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the news was very surprising 하면 되겠죠. 뭐 shocking 해도 상관없겠고요. 뭐 같은 의미죠. 뭐 이거 가지고 야 놀라웠다잖아. 이거 shocking 아니고 놀라게 하다 surprise 뭐 surprising이나 shocking이나 같은 얘기 하는 거고요. People are very surprised at the news 하면 되겠죠. Surprised. Be surprised at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수거로서 외우자 라고 한 것들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로 가야 되나요? 예. 현재 분사와 동명사 여기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 둘 다 ing인데 뭐뭐 하는 것 이란 뜻이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그래서 어떤 소녀들 running girls 달리는 소녀들 이런 걸 보고 현재 분사라고 한다. 뭐뭐 하고 있는 이거 running shoes 뭐 하는 것 뭐 running shoes는 다른 표현 방법이 바로 뭐다 shoes for running 달리는 것 shoes for it이란 말이죠. 그것을 위한 신발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동명사라고 한다. shoes for running이라는 표현이 되니까 running shoes 할 때는 달리고 있는 신발은 아니겠죠. 달리고 있는 신발 보면 기절하겠죠 사람들이. 이거 상 한번 생각해봐. 여기 여러분들 딱 학원 마치고 딱 이제 문 열고 나가는데 신발만 막 뛰어가고 있어. 그렇습니까? 세 명 이렇게 그 자리에서 딱 기절해 있겠죠. 그렇습니까? 초이는 기절 안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습니까? Okay, my father is folding paper. 아버지께서 종이를 접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현재 분사고 현재 분사가 하는 일 명사 수식과 동사 만들기 중에서 뭐 하고 있다? 동사가 되고 있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다. 접는 중이다. My hobby is folding paper frogs. 내 취미는 종이 개구리 접는 것이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동명사를 하고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하는 일은 무순화하고 있다. 부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종이 개구리 접는 것이 비동사랑 앞에서 것이다 됐으니까 부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분사, 여기까지가 전부 37, 38, 39는 전부 다 얘가 뭐 한다, ing나 pp형이 뭐 한다라는 얘기였고, 형용사 한다는 얘기였고, 얘는 이제 살짝 끼어들어서 둘 다 ing인데 명사냐, 어떤 시냐, 형용사냐 구분하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그러니까 요 앞에 얘들 37, 38, 39하고는 다르게 뭐가 되었다, ing 형태가 또는 pp 형태가
뭐가 된다, 형용사가 아니고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절, when, where, how, why, 조건, 양보 이런 것들을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 부사절의 접속사와 그 다음에 뭐를 생략하고 주어를 생략하고, 주어는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했어. 다르면 생략 못한다 그랬습니다. 좀 이따가 다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생략하고 동사를 무슨 형태, 동사의 그 ing 형태로 바꿔서 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럴까, 분사라고 하죠. 분사 했습니까? 현재 분사라고 했죠. 그래서 분사구문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뭐뭐이지만, 그 다음에 마냥라면, 그 다음에 동시동작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뭐들이다, 전부 다 부사들이다. 시간, 조건, 방법 이후의 부사들이다. 그래서 when he arrived at the station, 그가 뭐 했을 때, 역에 도착했을 때, he met his old friend, 그는 옛 친구를 만났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언제 만났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부분이. 네. 됐습니까? 그러면 arrived 한 사람하고 met 한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니까 칼질 두 번, arriving at the station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보고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arriving at the station, he met his old friend.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제 그 주어를 생략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번에 이거 설명할 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문장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때서 추워가지고 학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Because it is cold, I don't want to go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추워서 나는 거기 안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don't you want to go there? 됐습니까? 왜 안 가고 싶니? 춥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에 무슨 절이야 그래? 이유의 부사절. 의유의 부사절이죠. 됐습니까? 이유의 부사절이니까 얘 얼마든지 뭐 될 수 있다. 분사구문 만들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일단 사라질 거고, 여기에 주어는 it인데 여기에 주어는 i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분사구문 어떻게 만든다 했냐면 it being cold, I don't want to go there. 이렇게 만들어지는 분사구문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자, 지금까지 했던 것도 이제 실제 문제로 만나봅니다. 뭐 일단 형태 ing인데 현재 분사라 했으니까 둘 중에 뭐 명사 수식 sleeping baby 아니면 he is sleeping, 그는 자는 중이다. 진행형 시제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겠죠. 명사를 수식할 때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관로 안의 말을 빈칸에 맞은 망치 형태로 써라. 이 중일 문제죠. The running horse must be tonic. So the running horse must be tonic. tonic 뒤에 생략된 말은 the running horse must be tonic horse. tonic horse겠죠. 그래서 문장의 해석은 누구는 그 달리는 말은 그렇죠. must의 뜻이 무슨 뜻이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얼마 전에 지나갔던 조동사 파트죠. 네. 그래서 달리고 있는 그 말이 토니의 것인 게 틀림없어. 토니의 말인 게 틀림없어. 그래서 러닝이 하는 역할, 여기 이제 1, 2 써 있으니까 구분하면 되겠죠? 1번인지 2번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까요? Look at the farmers walking in the field 하면 되겠죠. Look at the farmers walking in the field. 뜻은 뭐? 그 농부를 봐라. 농부를 봐라. 어떤 농부? 논에서 일하고 있는 필드를 뭐 여러가 들판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뭐 들판이나 어떤 분야 이런 뜻이 있는데 뭐 논이라고 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논에서 일하고 있는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 좀 보세요. Look at the farmers working in the field. 그러면 이제 working 얘가 하는 역할은 둘 중에 뭔지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strange man is
looking at me. 그래서 누가 낯선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1번이냐 2번이냐 됐습니까? 그럼 돌아가서 running horse 할 때 running은 1번 용도야 2번 용도야? 1번. 1번이죠. 그래서 horse를 뭐 해주고 있다? 수식하고 있죠. 있다. 형용사다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ook at the farmers working in the field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똑같이 뭐 수식? 명사 수식인데 길어져서 어디로 갔으니까? 뒤로 갔으니까 farmers하고 working 사이에 쳐다보고 쳐다봤습니까? 그래서 뭐가 생각됐다? Who are가 생각됐죠. Look at the farmers who are working in the field. 일하고 이러한 who를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 나온다? 비동사.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1번 용도야 2번 용도야? 2번. 2번이죠. is와 합쳐져서 뭐하고 있다? 진행형 시제 중에서도 is니까 언제 진행형? 현재 진행형 시제를 만들고 있죠. A strange man is looking at me. 됐습니까? Who is looking at you? A strange man is looking at me. 기분 나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을 수식하는 말을 찾아서 밑줄을 걸어야 했는데 밑줄 친 부분이 가만 보니까 더 걸이고 더 맨이고 더 셀폰이야. 이 셋의 공통점은 전부 다 명사죠. 그렇죠. 명사. 됐습니까? 전부 다 명사에다 밑줄 꺼놨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ing 부분에 표시해보면 ing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Who is the girl sitting on the bench? 무슨 소리예요? 벤치에 앉아있는 걸은 누구니?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끊어있게 표시하면 당연히 어떻게 할 거니까? 더 걸을 sitting on the bench가 꾸며주고 있으니까 밑줄 꿀 부분은 뭐? sitting on the bench. 됐습니까? 벤치 위에 앉아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있는 거는 밑줄 신 부분이 다 명사인데 명사를 수식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저 첫 번째 용도야 두 번째 용도야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ing나 또는 pp형, 여기는 pp형 없지만 명사를 모아는 경우만 모아놨다, 수식하는 경우만 모아놨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식하는 부분을 찾으란 말은 이거 표시했는데 이건 시작은 찾기가 좀 쉽다 그랬어. 근데 끝을 조심해야 된다 했죠. 어디서 끝나야 되는지. 그러면 the man reading a book is a famous actor의 뜻이 뭐니까? 책을 읽고 있는 남자가 유명한 배우다 라는 뜻이니까 reading부터 시작해서 끝은? 그렇죠. a book이죠. 됐습니까? 네. The man reading a book is a famous actor. 그래서 밑줄 줘야 될 부분은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는 남자. 벤치 위에 앉아있는 걸.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cell phone ringing in the kitchen is yours의 뜻이 뭐니까? In the kitchen에서 ringing 하고 있는 셀폰이 너의 것이다. 주방에서 울리고 있는 휴대폰은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밑줄 친 부분은 ringing in the kitchen. 어떤 부엌에서 울리고 있는. 그럼 뭐 여기에 이제 좀 이따가 뭐 해봐라 그러면 뭐 이런데 쳐다보면 되겠죠. 이런데 쳐다보고 뭐 요거 쳐다보고 뭐 그 다음에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죠? 됐습니까?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Who is the girl? Who is sitting on the bench? 그쵸. Who is가 두 번 들어가는 특이한 문장이죠. Who is the girl? Who is sitting on the bench? 그러니까 여기에 who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의문사라 그러고 여기에 있는 who를 보고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애란 말이야. Who is the girl? Who is sitting on the bench?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여기 is 봤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the man Who is reading a book is a famous act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셀폰이니까 여기에는 뭐 The cell phone which is ringing on the kitchen is yours. 부엌에서 울리고 있는 셀폰은 네 거야. 이상하다. 기온은 며칠 전보다 별로 안 낮아졌는데 오늘 되게 추운 거 같죠? 아닌가요? 나만 추운가? 어제 나 어제보다 더 안 추운데. 그니까 버틸만 합니까? 네. 나만 추운가? 이번에가 더 추운데요.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규현아, 너는 위에 외투를 네? 벗고 있네?
유연이 외투를 벗고 있네. 안 추워? 와, 우린 다 지금 외투 막 다 입고 있는데. 와, 좋겠다. 와, 휴이 좋겠다. 동희! 네. 너씨 혹시 빨가벗고 있는 거 알지? 아, 진짜 추워서 못해요. 아, 그래? 네. 너희 지금 춥냐? 제 방은 추워요. 이 방은 춥냐? 왜? 그 버림받은 방이야? 네. 보통 둘째들이 좀 추운 방에서 사는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어, 그렇군요. 오케이, 규현이 네 방은 따뜻하지, 그치? 어? 아닙니까? 자, 관로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러면 뭐 I love the towards가 있고 거리 있고 walking 있고 us가 있으면 이거 완성하면 뭔 뜻입니까?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뭘 좋아한다는 얘기입니까? 걸을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그쵸? 네. 그쵸, 걸은 걸인데 어떤 걸?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걸을 엄청 좋아해. 그럼 완성시키면 love the girl walking toward us. 되겠죠. I love the girl. 난 그걸 마음에 들어. 엄청 좋아해. 어떤 walking toward us. 그래서 바로 이제 뭐 끊어있기 표시했는데 여러분도 뭐 이 정도는 다 예상하셨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walking toward us의 뜻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이라는 뭐의 덩어리인데? 분사의 덩어리인데 분사가 1번 역할, 2번 역할? 역할,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러브 쳐다봤고 더걸도 쳐다봤으니까 여기에는 뭐? 자, 셀프 딱 밤 세대 때리면 되겠죠. I love the girl who is walking toward us. 무슨 위치 이즈야? 거리 언제부터 물건이 됐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쭉쭉쭉쭉 보면 완성되면 무슨 뜻입니까? 드레스를 입고 있는 하얀 레이디는 나의 엔트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아닙니까? 그럼 뭐?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레이디는 마이 엔트다. 됐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더? 어떤 레이디? Wearing a white dress is my aunt. 하면 되겠죠. The lady wearing a white dress is my aunt. The lady wearing a white dress is my aunt. 됐습니까? 그러면 the lady 쳐다봤고 is 쳐다봤죠? 네. 그러니까 the lady who is wearing a white dress is my aunt. 라고 같은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필요한 경우에는 단어의 형태를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어떤 상태로 뭐 해주었다 시제는 그래서 누가 더 smiling baby made them happy 하면 되겠죠. 더 smiling baby가 시제가 과거니까 made 했다. made whom? them. 어떤? happy. so they were happy.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다라는 오형식 문장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그 호수에서 수영하고 있는 아이는 누구다? 진주이다. 됐습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she is 진주였죠. 그래서 더 child는 어떤 child? swimming in the lake is 진주. 그렇죠? 뭐 swimming 할 때 m 두 번 써야 되는 거 정도는 뭐 굳이 여러분들 중1도 아니고 다 아시겠죠. 그치 규현아? the child swimming in the lake is 진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마일링하고 스위밍이 똑같은 명사 수식을 하고 있는데 스마일링은 단순하게 짧으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은 위치 어떤 베이비? 스마일링 베이비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인더 호수에서 수영하고 있는 어떤 시가 길어졌기 때문에 뒤로 가죠. 우리말과 다르게 The child who is swimming in the lake is 진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과거분사의 형태는 무슨 형태? PP형 규칙 또는 불규칙 PP형이고요. 그 다음에 쓰임새도 똑같이 뭐하거나 뭐한다 1번 명사수식
또는 뭐 덩어리 만든다 동사 덩어리를 만드는데 동사 덩어리 만들었을 때 뭐 또는 뭐를 만든다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거나 또는 수동태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분사는 어떤 똑같이 형용사긴 한데 어떤 형용사다 완료적 형용사고 그 다음에 수동적 형용사다 fallen leaves fall 하는 행동이 완료된 떨어지는 게 끝난 나뭇잎들 burnt house 타는 행동이 완료된 빌딩 하우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we found our lost cat 됐습니까? lost하고 같은 말은 missing이죠. 조심해야 될 게 얘는 lost 할 때는 무슨 형태 썼는데 pp형 썼는데 missing은 뭘 써야 돼요? 현재 분사를 쓰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캣이 루즈를 한 거야. 우리가 루즈를 한 거야.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I lose cat 이라고 해서 캣은 원래 루즈의 무슨 어 될 녀석이야?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 될 놈이죠. 목적어. 됐습니까? 목적어 될 놈이 꾸밈을 받을 때 이 동사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PP형이 올 거냐, ING형으로 올 거냐.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이 명사, 그러니까 분사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무슨 그 분사의 원래 형태 동사에 무슨 어로 사용된다면 목적어로 사용된다면 무슨 형태로 꾸며줘야 된다? PP 형태로 꾸며줘야 된다. 반대로 the cat is missing 하면 무슨 뜻이야? 그 고양이가 사라졌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miss 같은 경우에 the cat의 무슨 어야?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miss를 여기다 집어넣으라 그럴 때는 pp형이 아니고 missed가 아니고요 missed가 아니고 missing cat lose가 올 때는 lost 당한 cat 됐습니까? 오케이. 라이러 레러 이런 표현 하죠? 네. 뭐 하다요? 편지를 쓰다. 그러면 쓰여진 편지는 뭐예요? writing letter야? written letter야? written letter. 그러니까 지금 letter가 write에 무슨 어 쓸 수 있다? 목적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쓰여진 편지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writing이 아니고 written letter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쓰여진 편지. 그러니까 목적어 할 놈이 정상적인 구조였을 때 목적어 할 놈이 꾸밈을 받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무슨 형태를 써야 된다? PP형으로 와야 된다. 얘를 이렇게 화살표 하면 안 되겠지. 됐습니까? 목적어 할 놈을 꾸며줘야 할 상황이 오면 PP형의 형태로 형용사가 돼야 된다.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가 될 만한 놈이 꾸밈을 받게 되면 PP형이 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the writer has just written the stor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be careful with the broken glass. 그러면 분사도 똑같이 명사 수식하거나 동사가 된다 했는데 1번은 명사 수식이야 동사야? 명사 수식. 그렇죠. 명사 수식이니까 1번이 역할이죠. 그다음에 the writer has just written the story는 뻔하게 동사 덩어리죠. 네. 완료시제 has 플러스 pp 만들고 있고 be careful with the broken glass는 glass는 glass인데 어떤 glass? 깨진 유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명사 수식하는 broken이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broken glass 가지고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 I break the glass 내가 그 유리를 깬다 그러니까 break the glass니까 glass는 break의 무슨 어야? 목적어죠. 목적어 할 놈이 break한테 꿈을 받고 싶대. 그래서 한 거야 당한 거야 주어야 목적어야 목적어였죠 원래.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이야기를 쓴다 I write the story. 그러니까 지금 story가 write에 목적어 할 놈이 또 꿈을 받으려니까 또 pp형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친 부분을 수식하는 말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됐습니까? 지금 밑줄 친 게 또 a man이고 더 picture고 vegetables야 밑줄 친 게 전부 다 뭐예요?
A man, the picture, vegetable 전부 다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 찾았으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분사가 1번이야, 2번이야? 1번. 전부 다 뭐 하는 녀석들이다. 여기 나오는 녀석들은 분사가 다 명사 수식하는 녀석들이죠. 됐습니까? 그럼 1번 I know a man called Captain Q. 내가 뭐 하는데? 아는데 뭘 알아요? 남자죠.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Q라고 불리는 남자네요. 불렸더니 아니고 불리는. 난 캡틴 Q라고 불리는 남자를 안다. 됐습니까? 그럼 왜 여기에 콜링이 아니고 콜드냐면 We call the man Captain Q. 됐습니까? We call the man. We call the man 하는 순간 the man은 call의 무슨 어야? 목적어죠. 그러니까 여기에 콜링이 아니고 목적어 할 놈이 꾸밈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 밑줄 끝부분은 Cold Captain Q겠죠. Captain Q라고 불리는. 그 다음에 The picture painted by my mom is on the wall. 그래서 어떤 뭐가 나의 마음에 의하여 그려진 그림이 뭐한다? 있다. 어디에? 벽에. On the wall. 벽에 걸려있다. 엄마가 그렸던 그림이, 엄마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 On the wall 위에 있다. 벽에 걸려있다. 됐습니까? 엄마가 막 그려가지고 저 벽에 걸어놨단 말이죠. 내 그림 잘 그렸지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네. 왜 웃어요? 어머니도 다들 잘 그림 잘 그리신 거 아니야? 아니다. 우리 엄마는 아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 The picture was painted by my mom 이라는 무슨 태 문장이 나올 수 있어 여기서? 수동 태 문장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my mom을 주어로 바꾸면 my mom painted the picture. 그러니까 the picture가 paint의 무슨 어야? 목적어 될, 원래 목적어로 쓰일 바란 놈이 꾸밈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무슨 형태? PP형으로 꾸며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 1번, 2번 연달아 선생님이 무슨 표시했냐? 이 표시했으니까 마음속으로 그거 해두시면 되겠죠?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Vegetables cooked in the Korean way are delicious. 그래서 뭐는? 한국식으로 요리된 채소들은 어떻다? 맛있다 라고 하고 있죠. In the Korean way가 뭔 뜻이야? In the Korean way. 한국식으로, 됐습니까? 한국식으로 요리된 채소들은 맛있다. 그래서 우리가 밑줄 뭐 밑줄 쳐야 되고 뭐 알려줘야 돼. 선생님이 이 표시한 거 있죠? 네. 이게 밑줄 친 부분입니다. 뭐 별 거 있습니까? 여기 밑줄 치면 되고 여기 밑줄 치면 되겠죠. 됐습니까? 한국식으로 요리된 채소들이 어떻다? 맛있다. 그럼 이것도 또 이 표시, 다 이 표시했어. 됐습니까? 다 이 표시했으니까 그래서 답인 1번엔 콜드 앞에 뭐 그쵸? I know a man who is cold capta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틀리는 놈한테 물어봐야지. 다솔? Which was? 그쵸. 얘는 which is가 아니죠. which was라고 해야죠. 그려졌던 건 언제라야지? 과거라야지. 언제 걸려있을 수 있어? 현재 걸려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선생님 여기에 is니까 시제 일치를 위해서 is 아닙니까? 지금 그려진 게 지금 뭐야 걸려있겠냐 벽에? 과거에 그려져서 지금 걸어놓은 거지.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which was가 생각됐고요. 그 다음에 동휘. 네. 여기는 뭐? Which were. 그렇죠. 과거에 요리된 거에 지금 맛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문장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팩트잖아. 팩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which wer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넌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시원 셀프 딱밤 20대 너무 많고 10대 이제 Vegetables which are cooked in the Korean way are delicious. They are delicious. 그것들 맛있어. Vegetables are delicious. 채소 맛있어. 채소라고 무조건 맛있는 게 아니고 어떤 채소가 맛있다고. 한국식으로 요리된 채소가 맛있다. 한국식으로 요리된 채소가 뭘 말하는 거지? 뭐 절인 걸 얘기하는 건가? 오케이. 그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그럼 가만 보니까 뭘 보라고 그런 거 같네요.
그럼 뭘 보라고 한 거 같아? 지붕. 지붕은 지붕인데 어떤 지붕? 빨간색으로 칠해진. 빨갛게 칠해진 지붕을 봐라 했겠네요. 그쵸? 그럼 빨간색으로 칠해진이란 말이 길어 짧아? 길어요. 길죠? 그쵸? 그럼 뒤로 가겠네. 그러면 look at the roof painted red. 그쵸? Look at the roof. 어떤 painted red. 빨갛게 칠해진 루프를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만 보니까 he is planning to니까 he is going to 하고 같은 거고. 그러면 계획을 얘기하니까 그는 뭐 할 계획이다? 중고차를 살 뭘 살 계획? 중고차. 그렇죠. 중고차를 살 계획이다. 그럼 그는 살 계획이다. He is planning to buy. 무엇을? Used car. Used car. 이거 책이 잘못됐죠. 그렇죠. Unused car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He is planning to buy unused car. Used 할 때 use 소리는 무슨 소리? 모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unused car 해야 되겠죠. 뭐가 응입니까? 자, you, 야, 여, 요 소리는 한글에서는 뭐가 맞지만 모음이 맞지만 영어에서는 모음이 아닙니다. 반자음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소리들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뭐다 다 자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 used car라고 해야 돼요. A umbrella야, an umbrella야. An umbrella 해야죠. 선생님 똑같이 U인데 얘는 왜? 얘는 어잖아. 어 소리. U 뭐 umbrella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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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얘는 an umbrella 하는 거고요. 얘는 a used car 하는 겁니다. U, 여, 야, 요, 뭐 we, 왜, 와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음입니다. 자음. Is planning to buy a used car. 그는 중고차를 살 계획이다. 차는 차인데 어떤 차? 카가 유즈를 한 거야. 유즈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어 할 놈이 꾸민 받으니까 I use the car. 목적어 할 놈이 꾸민 받으니까 무슨 형태? PP 형태로 car을 꾸며줘야 되지. 아예 using car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 페인티드가 1번인지 2번인지 그 다음에 여기 유즈드가 1번인지 2번인지 지금 분사가 명사 수식하는 건지 동사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두란 말이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문장 뭐 by the repairman이 뭔 뜻이에요? by the repairman 그 수리공에 의하여 니까 이 문장 완성되면 누가 뭐 되어졌다? 내 차가 오케이 수리되었답니까? 검사받았다죠. 내 차가 검사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그 수리공에 의해서. examine 뭐하다? 검사하다 테스트하다. 그러니까 exam이 뭐예요? 그래서 시험이죠. exam은 줄임말이고 exam의 원래 단어는 examination입니다. 이게 원래 시험이란 단어예요. 줄여서 그냥 exam이라고 그러죠. exam 검사하다 테스트하다. 그러면 내 차가 검사받았다. My car was examined by the repairman 하면 되겠죠. My car was examined by the repairm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1번인가 2번인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돌아가서 look at the roof. painted red는 1번 역할이야 2번 역할이야? 1번. 그렇죠. 1번 뭐 수식? 명사 수식인데 길어졌으니까 여기는 동의 뭐? 생각해 놓으라 그랬잖아. 위치. 왜 뭐? 위치? 위치 was. 아 잠만 which is. 그렇죠. which is죠. 언제 칠해졌다?
현재. 그렇죠. 현재 칠해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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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잠만. 다시 차려. 야 위치 워즈예요. 위치 워즈. 뭐 어떻게 할까? 뭐 콩 튀듯이 뭐 그러지 말고요. 좀 진중을 이러지 마시고요. 뭔데 위치 이즈야? 위치 워즈야? 위치 워즈요. 예, 이즈 해도 상관은 없겠죠. 지금 뭐 페인트 공이 칠하고 있는 걸 보라 그랬을 때 위치 이즈 거고요. 뭐 페인트 공 다 끝내고 내려간 걸 보라 그러면 위치 워즈일 텐데 일반적으로 위치 워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드드가 하는 역할은 1번이야 2번이야 명사수식이야 동사동물이야 당연히 1번 명사수식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짧기 때문에 앞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카 used car 사용된 적이 있는 차.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죠. 그 말은 동사의 덩어리가 되는데 PP형이 동사덩어리 되는 방법은 완료시제랑 수동태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렇죠. 수동태죠. The repairman examined my c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칼질 안 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은 탐이다. 성은 스미스. 아니 성은 뭐 스미스고. 그래서 탐 스미스 뭐 이런 거겠죠. 탐 스미스. 됐습니까? 이름을 먼저 얘기하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규현 같다라는 거예요. 탐이 규현 같은 거야 김 같은 거야? 규현 같은 거죠. 됐습니까? 이게 동휘 같은 거란 말입니다. 탐 이런 게. 그러면 그의 이름은 his name is Tom 하면 되는데 그치? 그의 이름은 Tom이다. his name is Tom. 근데 뭘 집은 어? give 그러면 그의 이름은 탐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His given name is Tom. 그렇죠. His given name is Tom. 그러면 왜 뭐 규현이라든지 동휘 뭐 다빈 조희 다솔 이런 것들을 보고 왜 given name이라 그럴까요? 붙여진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이 네가 네 이름을 초이라고 한 거야. 엄마한테 받은 거야.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거야. 그렇죠. 받은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받은이란 뜻에 뭐 기분이 와야 된다. 됐습니까? 받은 이름이란 뜻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이름, given name, 주어진 이름.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름을 given name이라고도 하고요. 무슨 name이라 순서상 앞에 있으니까 무슨 name이라고도 합니까? First name. 그렇죠. First name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 말고 이제 성 같은 거 있죠. 성 뭐 김, 박, 이 이런 걸 보고 영어로는 뭐라고도 하고 family name이라고도 하고 또 뒤에 쓰기 때문에 last name이라고 하죠. last name. 됐습니까? 성은 last name이나 또는 family name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그 건물에서 도둑맞은 지갑을 찾았다. 어떤 지갑? 도둑맞은 지갑. 그는 어디서 그것을 찾았다니까. 누가다? He가 found. He가 found다. What? The stolen wallet. 됐습니까? 또. 네 방 되게 춥구나. 알겠습니다. He found the stolen wallet in the building. 됐습니까? 그럼 스틸은 뭐 하다니까? 훔치다니까 wallet이 스틸을 한 거야 스틸을 당한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PP형으로 stole wallet 도난당한 지갑 stealing wallet이면 좋겠다. 네? stealing wallet이면 좋겠다. 남의 머니를 stealing하는 wallet. 와우.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지가 막 다니면서 맞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돈 훔치고 다녀. 자, 너 뭐 오늘 하루 나가서 일하다 와 이러면 막 돌아다니면서 돈 훔치고 딱 집에 들어와. 오늘 얼마 훔쳐왔어? 됐습니까? 1절만 할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무엇은 그 수영장은 무엇으로? 공으로 뭐에 있었다?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the pool was filled with balls 하면 되겠죠. The pool was filled with balls.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뭐 요런 부분이죠. given 그 다음에 stolen 그 다음에 filled. 그래서 given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어떤 네임, 주어진 이름, 명사 수식이죠. 그 다음에 스톤은 똑같이 어떤 월렛, 돈 안 나간 지갑.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해서 뭐 만들고 있다? 그렇죠? 동사. 그 중에 수동태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분사가, 과거 분사가 명사 수식인지 동사가 되고 있는지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녀석. 이번에 이제 ing냐 ed냐 라는 겁니다. 감정을 나타내, 그러니까 제목은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인데 뭐 저는 뭐 그런 제목 붙이기보다는 ing형 할 거냐 아니면 ed형 해야 될 자리냐 구분하기. 그래서 his story was shocking. 그렇죠. 그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다. 그 다음에 I was bored with the English class. With the English class. I was bored with the English class. 여러분들 상황이죠. 그렇죠? 오케이. 뻥치시네. 됐습니까? 여러분들 눈가리가 전부 다 명태 눈가리 되고 있고 저봐 동이 지금 저쪽에 자빠져서 자고 있잖아. 왜? 아니네. 그 다음에 He wasn't satisfied with his grade. 그는 뭐 하지 못했다? 만족하지 못했죠. 무엇에 만족 못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be satisfied with, be bored with. 오케이. ed형은 자꾸 전치사를 붙여서 익히죠. ed형은. 됐습니까? ing형은 잘 안 붙이고요. 그 다음에 my job is tiring. I'm always tired when I get home after work. 됐습니까? 나의 일이 어떻다? 지겹게 만든다. 난 항상 피로해지는데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일 끝나고 나서.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해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면 that was, 인터레스티드 윗 맘스 기프트죠. 됐습니까? 그쵸. That was interested with mom's gift. 됐습니까? 왜 또 받아 쓰지 그냥? 아닐 거 같아. That was pleased with mom's gift? 네. 네. 에? 이거라고? 그럼 2번 The book was too boring. Too boring to read. 여러분 많이 자주 겪는 건가요? 바로 이 답을 고르네. 그러면 더 exciting. The exciting game made us excited. 그러니까 the exciting game made us excited라고? 네. 네. 확실해? 그 다음에 I am interested in romantic movies라고? 네. Interested 이거. 그러면 please 이 제발 제발. 기쁘게. 아니야. 뭐 동이 뭐라고?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하다죠. 기쁘게 하다. 네. Please가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 있죠. 명사형은 뭐였더라? That's my pleasure. Pleasure. 기쁨이었죠. 기쁨. 그건 thank you. You're welcome. That's my pleasure. 뭐 천만에요. 제가 오히려 더 기쁜데요. 이런 거 할 때 썼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be pleased with이 뭐야? Be pleased with 뭐뭐에 기뻐했다 라는 뜻이죠. 기뻐하다라는 뜻이죠. 아빠가 엄마의 선물에 만족하고 기뻐하셨다. Be pleased with. Dad was pleased with mom's gift. 뭐 차나 뭐 이런 거 사주셨나? 보이차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왜 뭐 생각한 거야 도대체? 됐습니까? The book was too boring. 그 책이 어떻다? 너무 지루하다. 뭐 하기에는? 읽기에는. 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읽을 수가 없다. 무슨 용법? 투트 용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 말하다가 멈칫멈칫해? 뭐 틀릴까봐? 뭐, 틀린다고 뭐 선생님 쪽수던가요? 네. 농담만 좀 하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틀리더라도 말하세요. The exciting game made us excited.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임이 신나는 게임이 누구를 어떤 상태로 우리를 신이 난 상태로 만들었다. So we were excited at the exciting game. 그러니까 이 문장 또 다르게 표현하면 we were excited at the exciting game. 하고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빨라 오늘? I'm interested. 아 오늘 시간이 엄청 길었나요? 엄청 길었죠. 아 도대체 언제 끝나?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오케이. 어법상 발음 고쳐라. 그래서 it was a very frightening experience 겠죠. It was a very frightening experience. T-E-N-I-N-G. 다 해석되죠? It was a very frightening experience. 해석이 안 된다고? 와 이거 찾아보지도 않았단 말이야? 아니 이거 아직 숙제가 아니었어요. 아 아직 숙제가 아니었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규현 시험지 알지? 밖에다 놔뒀다 밖에다가. 네. 안녕. 동희도 안녕. 네. 오케이.